안녕하세요, 오란페플입니다. 오늘은 주두푸페 인형카페에서 저희 모란페플 채널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개봉해보려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큰 박스에 뭐가 잔뜩 들어있는데요. 열어볼게요. 똑같은 상자가 여러 개 들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똑같은 상자가 무려 6개! 이게 뭐냐면요, 주두푸페 사장님께서 저희 모란떼 스토리에 학교가 나왔으면 더 좋겠다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바로 책상이랍니다. 열어볼게요. 짠! 우와, 와우! 바로 책상입니다. 오, 밑에 서랍도 있고 의자랑 이렇게 세트예요. 예전에 처음 주두푸페에서 책골상 세트를 보고 제가 되게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냐고 여쭤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났었는데, 아무래도 책상이 여러 개가 있어서 모란떼 스토리를 찍으면 좋을 것 같다고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상 세트를 선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 저희 모란떼 스토리에서 많이 예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도 열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다음으로 좀 맞춰볼까요? 와. 이렇게 무려 책걸상 세트를 6세트나 보내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여기에 아이들을 한번 앉혀볼게요. 지금 저희 모란댁에 초등학생 나이인 아이들이 딱 6명이거든요. 쭉 앉혀볼게요. 리리도 언니 옆에 딱 앉을까? 이렇게 아이들 모두 앉혀봤어요. 6명이 앉으니까 정말 꽉 찬 교실 같은 느낌이 나요. 오, 여기 사실 엠댕이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엠댕이도 한번 앉혀볼까요? 우리 리리는 조그만한 책상 따로 놔줘야지. 아, 엠댕이한테는 조금 작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아니한테 살짝 제가 안 합니다. 유딩이는 바닥에서 발이 조금 떨어지는데 바니는 바닥에 딱 발이 붙어요. 그래서 바니한테 키가 제일 잘 맞아 보이고, 유딩이들은 살짝 어린 친구들 느낌이 나요. 오호. 하는 저희 모란댁 아이들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요. 모란페플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